티살롱은 롱이 준비되는데 롱이 뱃살과 롱이 등살인데 롱이 등살을 익혀드렸고요. 뱃살 안에는 영양소 들어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으로는 푸른한 삼치 그리고 줄무늬 전갱이라 불리는 심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리비 간자와 안새우, 참소를 하나 친 전복인데 가리비 간자는 저희가 트러플과 소금추로 간을 해서 그런 간자 안쪄 내시고요. 참전복은 저희가 따뜻하게 준비한 음식이라서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요걸 먼저 먹어요. 제가 찍으세요. 네, 찍었어요. 찍고 있어요. 잠깐만 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고 이렇게 찍고 요자를 풀고 먹어도요? 그럼 따뜻한 거 먹어요? 관자 먹어요? 아, 소를 먹어야 되나? 소를 안에 먹고 김치를 사기 위해 하는 건가? 응. 그럼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씩만 먹으면 조금 더 부르다. 진짜 기름지네. 응? 진짜 기름져 먹어봐. 딱 먹으면 이거 기름져. 난 알아. 내 좋아하는 관자. 기름져. 트러플 뭐라고? 여기 낙교나 무슨 거 물어봐. 응. 물어봐. 관자. 맛있다. 케이크를 올려. 나쁘지 않지. 이렇게 찍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으랬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멀리 찍고 맛있겠다. 하나는 가까이 하나 찍고 마키. 아보카도가 엄청 아보카도가 크게 들어가 있는 마키. 맛있겠지요? 맛있게 먹어봅시다.